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최순실 씨에게 굉장히 많은 재산이 숨겨져 있을 것 같다고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말했습니다. 윤 총장은 그래서 검찰이 국세청과 함께 최순실 씨가 숨겨놓은 재산을 찾고 있다고도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이현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 인사를 위해 오늘 국회를 찾아 여야 당대표들을 예방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에게 옥중 서신을 보내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윤 총장은 검찰이 이미 최 씨 재산에 대해 상당 부분 보전 조치 해놨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면서도 상당한 은닉 재산이 있다는 내용에 대해선 동의하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재산이 좀 숨겨져 있을 것 같은 미스테리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그 사유재산에 대한 정보 보호가 미국에 비해서도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이제 있어서 검찰은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 세무조사 등 폭넓은 조사 권한이 있는 국세청과 공조해 최 씨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최 씨가 독일 코어 스포츠를 통해 삼성 측으로부터 송금 받은 36억 원 등 일부 해외 은닉 재산의 존재를 확인하고 해외 사법 당국과 공조해 불법으로 빼돌린 자금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는 항소심에서 벌금 200억 원과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SBS 이현영입니다.